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내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궁지로 내몰렸던 적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큰 사기를 당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곤궁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궁지로 내몰렸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정말 감사하죠.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일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라는 것, 그 사실에 참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솔직히 겁이 많이 납니다. 나가라. 뭐, 그 말이 제가 가진 자리, 제가 가진 책상, 뭐, 제 노트북, 뭐, 이 모든 것들이 다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 말이 그냥 추상처럼 이렇게 내려지면 저는 그냥 한순간에 유령인간이 되더라고요. 참 무서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악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제가 그냥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미치겠더라고요.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아마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나도 그 기억은 그대로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고 안 좋았던 기억이고, 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데려도 더 바닥으로, 더 아래로 내쳐졌지만, 이제 그때만큼의 충격을 이제 느끼지 않죠. 이제는 이미 뭐야, 잃을 게 없다. 물론 지하로 더 추락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멈춰 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바닥으로, 더 아래로 내려갈 리 없다.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야, 사기권 관련해서 1심에서는 그놈을 이제 실형을 살게 해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또 연말에 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대략 한 4월쯤에는 이제 항소심 선고도 있을 것 같고요. 참 이제 지금이야 이제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때가 되면 또 가서 참석하고 공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선고는 어떻게 또 내려지는지를 또 이제 보러 가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야 된다,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느덧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고, 그게 그냥 거짓말처럼, 남일처럼 지금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제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많이 충격을 겪었던 것 같고, 좀 그랬었죠. 이제 와서 이제 지금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 중인데, 따져봐야지, 만들어 가야지. 뭐 결국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듬어 가야 되는 거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채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착실하게, 성실하게 또 나아가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좀더 강하게, 좀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만들어 가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앞으로 전진해야죠. 나아가야죠. 절대로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게 분명히 도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쓴 경험을 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나를 보호해줄 거다라고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이 또 반복되고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래에서 또 살아가야죠. 어느새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또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정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이제 갖춰지고 나면 차근차근 뭐가 되든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악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잘 살피고 잘 따져보고 좀 해야죠. 이런저런 별놈들이 많으니까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앞으로 불황이 더 심해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빡빡해질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이제 각오를 좀 더 다져야 되겠죠.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군기로 내몰렸을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군기에 내몰리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놔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와이프는 저한테 그랬죠. 5년만 참자고 5년만 지나면 좀 나아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가 네 번째 회사인데 두 번째 회사와 세 번째 회사는 참 이제 내 뜻하고 상관없이 이제 계속 다닐 수가 없었었죠. 두 번째 회사는 도저히 제가 더 오래오래 견딜 자신이 없었던 거고 세 번째 회사는 내 몰렸던 거고 뭐 지금 회사도 이제 내몰리는 거 비슷한 체질을 겪었지만 아유 바깥의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머물렀습니다. 바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와서 그냥 입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차분하게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에 내몰릴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함부로 쉽게 포기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